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한 남자 핸드파랑 김파랑입니다. 오늘은 교차표 및 칼제곱 검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. 말 그대로 교차표를 도출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범주형 변수 간에 어떤 카운트한 거 그런 것을 이제 교차표로 출력을 할 수가 있더라. 자, 한번 분석을 진행을 해볼게요. 통계 분석에서 들어가시면요. 표에서 보시면 이제 교차표 및 칼제곱 검정 뭐 두 개 이상의 범주형 변수 구성된 뭐 그룹 데이터 뭐 요약하거나 카운트한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 있네요. 자, 저는 여기에서 이제 행과 열을 이제 설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행과 열은 뭐 지난번에 했던 거 뭐 기억나시죠?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든지 그대로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행, 열. 저는 여기에서 이제 뭐 빈도표가 하나였다면 교차표는 이제 두 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 자, 여기서 이제 행, 열. 레인지랑 사이즈 뭐 이렇게 두 개를 해야겠죠. 그리고 밑에 표시는 다 이렇게 체크할게요. 백분율까지 모두 체크를 해서 이렇게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카운트, 행 퍼센트, 열 퍼센트, 총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교차표, 두 범주형 변수 간의 어떤 교차표를 요약해서 출력할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